여러분, 저희가 스튜디오 이사를 갈것 같아서 오늘 받았던 부동산을 보러 갑니다. 아, 마음이 싱숭숭하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여러분, 공간이 여기 너무 잘 예쁘게 나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창문도 크고. 원래 보일룸 달라 그랬는데 보일룸 바로 앞에 버거보이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버거보이를 먹어야겠다면서 버거보이로 왔습니다. 비주얼. 대박. 이거 네가 일단 먹어. 누나 이거 먹어. 와우 와우. 맛있어? 맛있겠다.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뭔데? 뭐더라? 갈비? 갈비 마요, 갈비 마요. 갈비? 햄버거 너무 큰데? 미친 거 아니야? 오히려 좋아, 이거 남겨. 먹을 수 있어? 내가 다 먹어줄. 징그러워. 맛있다. 맛있다. 맛있네. 나도 먹고 싶긴 한데. 그녀들의 사진 촬영을 구경하는 나. 이거 투쿠에서 보내준 꽃인데 이거 여기서 찍고 해야겠다. 짜란. 전생 건피 뺏어먹기. 무려 나보다 5살, 6살 어린 동생의 커피를 뺏어먹습니다. 참된 언니. 좋아요. 항상 마음속에 다이어트는 있는데 이제 디저트를 많이 먹지 않겠다는 저의 의지. 약간 군것질. 그치. 군것질을 좀 끊어야겠다. 밥을 끊지 못하면 여러분 군것질이라도 끊어야 된다. 좋아? 아시겠어요? 아니요? 아시겠어요? 것들을 같이 끊으시다. 아니요. 아니, 나한테. 오늘 다들 1일 매니저세요. 너무 예쁘세요.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좀 더 옆. 너무 맞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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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이렇게? 아, 이렇게요. 아니, 언니, 제 데일리 촬영이 지금. 혹시 모델 코스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허리를 썩으시냐고. 하이! 네? 담배 좀 드려주시고요. 저기서 담배. 이제들 갑니다. 와! 여기서 찍어야지. 사람 너무 많은데 지금? 아닌가? 사람 너무 많아. 사람 진짜. 가자, 매제들. 케이터링 언니 좀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저 몰티저스 초콜릿이래. 당충 전화래다 저희가. 진짜 휘몰아쳐 치는 날이어가지고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나 아니 괜찮아. 왔어요? 아니요, 저 제꺼 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요. 전 어제 저의 라이브.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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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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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니가 못 나오더라? 아니야 근데 나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 바다 너 혼자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나? 아 아침에 내가 얘를 깨운 첫날 첫날에는 나 혼자 들어가. 아 둘째 날 아침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한 가을 데일리룩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 가디건 너무 귀엽죠? 제가 가을이 되면은 완전 이런 니트 덕후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니트 데일리룩을 많이 보실 텐데 오늘은 이 스텝 어라운드의 브라운 컬러 빈티지한 느낌의 가디건을 입고 출근했고요. 아직 아우터 입기 좀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디건 뽀용뽀용하게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가죽 단추로 되어 있는 가디건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귀엽고 편안하게 입어본 가을 데일리룩이거든요. 밑에는 이렇게 니트 팬츠를 같이 매치했는데 얘 니트 팬츠도 스텝 어라운드 제품입니다. 되게 귀엽죠? 뭔가 약간 소녀소녀하고 제가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입어본 적이 없는데 가을이 되니까 같이 매치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봤고 가방은 보르 브랜드의 신상인데 이런 러플한 프릴 디테일이 되게 귀여운 블랙 에코백입니다. 같이 들어줬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위에 가디건 벗으면 이거는 뮤제드의 신상 티인데 소재가 달라요. 패턴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 반반 이렇게 꽃 패턴이 잔잔하게 들어가 있고 소매랑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 여기는 와플인데 여긴 또 스트라이프 목에도 이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가디건 입었었을 때 살짝 보여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핏이 쫀쫀한데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들어요. 니트 팬츠랑 딱 잘 어울리죠. 제가 이렇게 입어보려고 아주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신발은 이거 흑경인데 오늘 소개하는 아이템이 좀 많죠. 제가 흑경을 처음 신어봤는데 엄청 편하고 디자인도 귀여워가지고 가을 룩에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언더스탠딩 매장을 잠깐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또 가서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솜이랑 언더스탠딩에서 착장 입어보고 있는데 진짜 예뻐. 너무 예쁜데 이거?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린다. 수담 언니가 추천해준 바람다니 같은 건데 어깨 라인이 너무 예뻐. 진짜 예뻐요. 그쵸? 근데 이거 세트야. 우와. 이거. 그리고 안에는 디스크 착장이에요. 예쁘다. 가슴이랑 커플로. 지금 너무 예뻐요. 에? 나를 팔아봐, 나를 팔아봐. 가슴이 너무 편하다. 하고 있는데 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쓸데없이 우산을 샀어요. 저기 여민 팝업을 성수에서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성수 이쪽에서 하는군요. Meet me by the bleach
여기가 포토존이고 너무 예쁘죠? 여기서 프레쉬 터트리고 사진 찍으면 잘 나와요. 포토존 그리고 가방. 레드 이것도 되게 예쁜데. 짜란. 여기도 약간 포토존의 냄새가 나는데 여기 딱 찍으면 예쁘겠구만. 속상한 세영이. 너무 예뻐. 이렇게 젓가락도 너무 예쁘잖아. 다 사고 싶지만 저 이 식기 하나에 얼마라고요? 너무 너무 시집 갈 때나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첩스틱은 4만 8,400. 여러분 평일에 오니까 이런 호사를 누리네. 갑자기 돈을 열심히 벌 다짐을 하는데. 너무 너무 평화로운. 소희를 팝업 앞에 왔습니다. 아, 여기도 골목 너무 예쁘다. 오랜만에 오니까. 예쁘. 오랜만에 오니까 여기 골목이 너무 너무 예뻐요. 가봅시다. 수호는 좀 짧은 스타일이에요. 아닌가? 그냥 완전 딱 껴야지 예쁘려나? 너무 꼈어? 그 입었던 게? 아, 이게 제동을 벗은 좋게 됐잖아. 어. 오늘 점심을 늘 텀키에서 먹기로 해가지고 텀키를 왔습니다. 가봅시다. 피자가 맛있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피자 세트인데 수지랑 반반 나눠 먹으면 딱 괜찮은 양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응. 그리고 이거는 까르보나라랑. 아, 여기에는 그게 없었네, 수지야. 새우 그. 아! 아, 우와. 있었구나. 말한 것보다 나왔네. 아, 너무. 어, 그래. 그게 없을 일 없지. 이거 먹을 수 있겠지? 아, 나 지금 너네가 불과자. 아, 오케이. 언니는 복숭아. 복숭아 젤라또 두 개 주세요. 한컵 두 가지 맛도 가능한데. 어, 어 맞아. 두 가지 맛도 가능해요. 소금 우유 복숭아 맛만이요. 저도요. 똑같이. 너무 웃겨 우리. 와, 여기서 다 먹냐. 여기 이제 딱 아이스크림 딱 먹고 찍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포토존이래요.